긴장할 거 없어. 묻는 말에만 있는 그대로 대답해. 민주당 유진아 의원의 보좌관을 한 사실이 있나? 그렇습니다. 왜 그만뒀나?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자네의 입장과 생각을 말해봐. 군인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명령에 따를 뿐이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자네 목숨이 달려있는데도 말하기 싫은가? 건국 5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KBS 주말 연속극 야망의 전설. 1998년 4월 4일부터 1998년 10월 25일까지 총 59부작 방영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의 과거와 현재.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실 거죠? 이정우혁 당시 43세, 유동근 현재 65세. 1977년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1980년 TBC 23기 공채로 데뷔하였습니다. 탄탄한 연기력과 특유의 강렬한 발성, 특히 사극에서 명품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입니다. 배우 김을동의 주선으로 1989년 전인화와 결혼하였습니다. 이정태역 당시 37세, 최수종 현재 59세, 시청률의 제왕, 공인 인고 부부, 연예계 손꼽히는 스포츠맨이자 대표적인 사극 레전드 배우입니다. 데뷔 후 수많은 히트 작품에 출연했고 현재 드라마 예능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 드라마로 생애 첫 연기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정희역 당시 19세, 이정현 현재 41세, 1996년 영화 꽃잎으로 데뷔하였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이후 1999년 가수로 데뷔하여 타이틀곡 와를 발표하면서 테크노 여전사로 불리었습니다. 이후 연기활동에 주력하였고 2019년 4월 대학병원 의사와 결혼하였습니다. 신옥주역 당시 48세, 김영애 향년 67세, 2017년 4월 9일 별세하였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주변 권유로 1971년 MBC 공채로 데뷔하였습니다. 다양한 연기 및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폭넓은 작품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은 배우로 마지막 순간까지 연기에 몰두하였습니다. 용재역 당시 47세, 이계인 현재 69세. 1971년 MBC 5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수사반장에서 범인 역으로 다수 출연한 바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악역 연기로 인기를 얻었고 한동안 활동이 없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믹 연기를 기반으로 예능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영주역 당시 29세, 조은숙 현재 51세,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1996년 청룡영화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야망의 전설을 통해 인지도를 얻었고 이후 코믹 연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3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신동걸역 당시 54세, 박윤환 현재 76세, 1965년 드라마 긴 귀향 항로로 데뷔하였고 주로 서민아버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악역도 능숙한 베테랑 연기자로 많은 히트 드라마에 출연하였습니다. 현재도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자역 당시 38세, 금보라 현재 60세, 1980년 영화 물고라로 대종상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보라를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숙한 이미지 덕분에 황신혜와 고부관계로, 변우민과는 모자지간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상당한 시가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준 역 당시 6세, 이태리 현재 28세, 1998년 순풍산부인과 정배역으로 데뷔하였고 이후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정희루의 어린 시절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에 예명을 이태리로 바꾸고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배우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인애 역 당시 31세, 최시라 현재 53세. 1984년 가나초콜릿 CF로 데뷔하였고 이 드라마를 통해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미디 연기는 출연한 적이 없으며 서울의 달, 아파트로 연기대상을 수상하며 20대에 2연속 연기대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 최국희가 여동생입니다. 송혜주 역 당시 39세, 최란 현재 61세, 미스 춘향 출신으로 방송계에 입문하여 드라마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였으며 남편은 슛도사로 불린 농구선수 출신 이충희 감독입니다. 박창식 역 당시 50세, 한진희 현재 72세, 1969년 TBC 공채부기 탤런트 출신이며 잘생긴 얼굴과 큰 키의 미남 배우로 남자 주인공 역을 독차지하였습니다. 75년과 76년 2회 연기대상을 수상하였고 경기고 연세대 철학과를 중퇴하였습니다. 배우 고 정혜란이 장모이며 배우 예수정이 처제입니다. 박재희 역 당시 27세, 염정아 현재 49세, 1991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이며 꾸준히 연기활동 및 주연급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화 카트,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백상예술대상 영화 TV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에도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입니다. 염재만 역 당시 38세, 이효정 현재 60세, 영화 난소공으로 데뷔하였습니다. 동국대 재학 중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다양한 드라마에서 명품 조연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기영이 친동생이며 아들은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한 배우 이유진입니다. 강태수 역 당시 35세, 정은채 현재 57세, 동국대학교 연영과 출신으로 1987년 연극배우로 데뷔하였습니다. 1996년 드라마 인걱정으로 인기를 얻고 1997년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80이 넘는 장신에 풍채가 당당하여 주로 사극에서 활약 중입니다. 반개엽 당시 32세, 함석훈 현재 54세, 중앙대 연영과 출신이며 1991년 KBS 공채 14기로 데뷔하였습니다. 시대극과 사극에서 주로 활약하였으며 2004년부터 인천전자랜드 장내 아나운서로 활동 중입니다. 망치 역 당시 38세, 이환희 현재 60세, 1983년 KBS 공채 10기 탤런트로 데뷔하였고 10년이 넘는 긴 무명 생활을 지냈습니다. 2006년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서 성형외과 원장 역으로 인기를 얻었고 2008년 19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장모와의 나이 차이가 3살이라고 합니다. 장영필 역 당시 53세, 김은기 향년 64세, 2009년 3월 6일 별세하였습니다. 1967년 연극배우로 데뷔하였고 1972년 MBC 특채 연기자로 정식 데뷔하였습니다. 사극을 중심으로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였고 2004년 연극 에쿠우스 공연 후에 내출혈로 쓰러져 5년간 투병 생활 끝에 2009년 3월 6일 별세하였습니다. 김진욱 역 당시 40세, 최동준 현재 62세,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1982년 영화 안개마을로 데뷔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원로 영화배우 고 최성호입니다. 실제 모델은 김영욱입니다.
한호령 가장역 당시 46세, 전병옥 현재 68세, 동국대학교 연영과 출신으로 1971년 연극배우로 데뷔하였습니다. 태조 왕건에서 능해의 역으로 출연하였고 탤런트 한진주와 결혼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능해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민재 역 당시 37세, 김병세 현재 59세,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가 캘리포니아 주립대 상업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6년 미국에서 연극배우로 데뷔하였고 한국 귀국 후에 연극배우로 활동하였습니다. 1993년 영화배우로 데뷔하였고 이후 많은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였습니다. 이현준 역 당시 59세, 이영우 현재 81세, 백범 김구 전문 배우입니다. 연세대 철학과 출신의 인텔리 배우이며 1969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1981년 드라마 제1공화국부터 10편 이상의 작품에서 백범 김구 역을 연기하였습니다. 2016년 7월 딸이 있는 시카고로 이민가 미주중앙일보 칼럼을 기고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군 검찰관 역 당시 49세, 임병기 현재 71세, KBS, 1TV 모든 주말 사극에 출연한 기록이 있습니다. 2013년 예인옥이라는 음식점을 오픈하였고 2018년에 앨범을 발매하여 가수로도 데뷔하였습니다. 김진영 역 당시 52세, 백인철 현재 74세,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였고 1973년 MBC 공채 6기로 데뷔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지방선거 김포시장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쇼리 김 역 당시 45세, 김성찬 향년 46세, 1999년 11월 7일 별세하였습니다. 1999년 KBS 프로그램 촬영 중에 급성 말라리아로 인해 별세하였습니다. 국토건설단 김 부장 역 당시 35세, 김경은 현재 57세, 1990년 KBS 성우 공채 22기로 데뷔하였습니다. 당시 동기는 한석규입니다. 명장면들을 직접 연기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치조관 역 당시 33세, 이원종 현재 55세, 경기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1991년 드라마 사랑의 학교로 데뷔하였습니다. 야인시대 구마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삼이도 특수요원 18번 역 당시 29세, 이철민 현재 51세, 서울예술대 연극과 출신으로 1991년 영화 장군의 아들 2로 데뷔하였습니다. 다양한 방송과 영화, 예능 등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격동의 시기를 두 집안의 애증에 얽힌 이야기로 풀어내며 매체 최초 실미도 사건을 조명한 드라마입니다. 배우들의 열연으로 최고 시청률 50.2%를 기록한 명품 수작 드라마 야망의 전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